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나 둘씩만 더 나오면은 저출산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. 애국심을 가져야 됩니다. 둘째부터는 출산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50만 원 드리겠습니다. 또 셋째는 100만 원, 넷째는 300만 원을 지원해서 서민들의 출산 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. 순풍순풍 많이 나오십시오. 황정민 후보 생각은 어떠신가요? 글쎄요, 그 이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교육비도 많이 들고 대학 등록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 취업도 어렵고 또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집값도 오르고. 아, 보겠네. 또 아. 자, 이거 보십시오. 예? 이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.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. 시민 여러분, 30년 무사고 모범 운전자가 모는 차를 타시겠습니까? 아니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초보 운전자가 모는 차를 타시겠습니까? 아니, 초보 운전이고 나발이고 모르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? 뭐요? 저출산 대책, 육아지원금이요.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간에 매번 바뀔 때마다 내놓는 그놈의 대책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에? 난다 긴다라는 양반들이 만들고 시행한 긴데도 아니, 와닿지가 않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? 그리고 얼라들 많이 나라 가는데 솔직히 그게 말이 됩니까? 엄마하고 아빠하고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뼈가 빠지는데 에? 알라는 언제 나와요? 그 후보님들은 그 애기 분유 한 통에 얼마인 줄 알아요? 잘 적어. 한 3,500원. 장난합니까? 요새 웬만한 짜장면 값도 4,000원입니다. 조 후보님. 한 7,000원. 동네 마트에서요. 제일 싼 게 12,000원입니다. 12,000원. 일하는데 뭔 일이 되겠습니까? 아들 커봐요. 분유를 일주일에 한 통씩 모으 제끼입니다. 그리고 마트 가보시오. 제일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. 근데 돈이 없어가 2만 원짜리 엑셀런트 못 먹이는 부모들 마음 알아요? 예? 예? 아,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? 말씀 한번 해보이소. 아니,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엄마들이 무슨 저소입니까? 짜면 그냥 막 짝짝짝 나오고. 맞네, 맞아. 남자들이 뭘 알아? 얼라들 학교 급식이요. 그게 뭐 돈을 낸다 안 낸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부모가 맞벌이로 회사 나가 있는데 그럼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으로 그냥 보내요. 에? 혼자 밥 챙기무라고. 에휴, 이건 아니잖아요. 기본적으로 아들한테 저거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해요? 학교에서 돌봐주는 겁니다. 즉 밥을 먹이는 겁니다. 야들아, 너희 엄마 아빠가 쎄빠지게 벌어서 해준 따신 밥이다. 응?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들 이래 밥 먹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아나?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은 변화가 없고 집값은 어마어마히 올라가는데 대출금은 벅벅 쌓이만 가고. 근데 알을 더 낳으라고요. 참 이중적입니다, 그죠?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?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위대한 엄마, 아빠 여러분, 여러분은 마땅한 대책이 있습니까? 없지요. 정확한 대책 없으시죠. 그럼요, 저하고 머리를 한번 맞대봅시다.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 다 모아보겠습니다. 뭣도 모르면서 말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 저쪽으로 다 치아프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.